이 뭐 이거? 햇빛이 났는데 이 비가 눈이가? 할머니야 안녕하십니까? 이게 비입니까 눈입니까? 비라야? 비 맞지 눈 아니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예.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금방 온 건 눈 아닙니까? 눈이지. 근데 동네 딱 들어온 게 눈이 딱 끝나보네요. 희한하네 이거. 눈이 와야 될 낀데. 해가 나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와, 다, 어머니. 이 아저씨 대리 많이 나왔어. 어머니 잠깐만 좀 대피고. 아이고 저거다. 아, 와 따시다. 잠깐만. 어머 뒤로 좀 데피고 해. 아이고. 아, 수지 뺏기. 아, 처음부터 얼었네. 예, 손이 고마워, 예. 어머니, 손 안 만져요, 진짜. 얼었지? 이거 조금만 더 얼면 죽었지? 이어는 찼다시고, 이어는 찼다. 디비가가 좀 따사요. 조금만 더 한 대에서 죽었지? 아, 이 정도가 안 죽겠습니까? 이 정도는 안 죽지? 예. 동네가 참, 근데 웃기는 게 뭐냐, 뭐. 와, 진짜 오지게 오지네. 오지게 오게. 차도 개우었네. 오는데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삥 돌더라고. 야, 이 사람들은 이게 21살에 들어와가지고 78된다 그거. 깡구방이 또 나와. 얼마나 좋소요. 21살 시집 왔고 와 78까지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와, 상가 나갔는데. 상가 장애 가지. 아, 장애 가는 거 빼고. 그 장애 가는 거 안 가지. 결혼식 가는 거 빼고. 알겠지. 아, 하여튼 다른 데 살로는 안 가봤네. 살로는 안 가봤지. 요거 그리 좋은 거야. 예. 뭐이 그리 좋은 거? 뭐이 그리 좋아? 꼴짝인데 완전히. 물 좋지, 공기 좋지, 그것도 더 좋은데 뭐 이래 있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천군 가야맨 등공마을 이장 김감년입니다. 등공마을은 16가구 30여 명이 살고 있으며 그중 남자는 딱 7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여자만 살고 있습니다. 그 덕에 라면 안 끓여 먹고 삼시세끼 따신 밥은 꼬박꼬박 잘 먹고 있습니다. 농사는 무농약 병사와 머위 밤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 밤묵이 유명합니다. 특히 2011년도 합천 명품 마을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인물로는 부산시 영도부구청장 원자력공학 박사가 배출된 곳으로 이장인 저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근 40년간 장기 집권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나무를 한번 안고 돌기만 하면 아들을 숨부숨 낳는 현장 연결을 하겠습니다. 구봉건 씨 나와주세요. 소나 밑에 서 있는 구봉건입니다. 이 소나무를 말 것 같으면 옛날에 애기 못 낳는 사람들은 한 번씩 안고 돌면 아들이든 딸이든 원하는 대로 낳습니다. 여러 그룹인데 어떤 걸로 안 해야 됩니까? 요 나무 안 나무고 저 나무 쑥나무인데 예. 나무 하나마다 한 번씩 다 안아야 돼요. 그럼 아버지 안아 보이소? 뭐 안아가지고 손잡이한테 또 나가고 우지팀이라고 지금. 그래도 아마 해보이소? 참 내가 지금 손자도 손잡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그럼 이거 딱 안기만 안으면 바로 안기만 하면 아들이고 딸이고 논다니까. 남자가요? 아이가 남자도 놓고 여자도 놓고 마음대로 낳을 수 있어. 그럼 한번 안았다고 하면 되네. 한번 안아보라고. 진짜야? 야, 진짜입니다. 아들 딸? 아들이나 딸을 원한 대로 그거는 안심니다. 아아봐 우와 근데 뭐 나무 사이가 엄청 좋네요. 우역이 쑥놈이고 여기는 암놈이고. 아, 이 나무가 안아야 된다니까 저것도. 아 저것도야? 아 이거 확실하지. 아 이거 막 안고 가면 오늘 저렇게 누자면 내리면 되면 막 된다니까 막. 아 실제로 해가지고 효율을 본 분들이 동네에 있네요. 아이고 있고 말고 저 예지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요. 여기에요? 네. 이 나무가 진짜 열리지 같이 우기실을 만나갖고 서로 막 이래 안고 있네 이렇게. 아 보는 거 뭐 얼마나 다정하게 보기 좋아요. 올해 몇 살이야? 50세야. 50세면 그러면 밥묵이 있으니까 그것만 먹으면 아 그러면 한 번 안고 네. 밥묵을 또 먹으면 먹어야 네. 그게 또 더 효율이네요. 그렇죠.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끼 밥 먹으래. 예. 밥 먹고 있어요. 밥으로도 묵을 한다 그죠? 내 텔레비전에서 몇 번 보기 봤어요. 예. 이걸 뭐 뭐? 완전 직방이네. 밥 먹고 직방입니다. 직방. 막걸리 한 잔 하고. 예. 그리고 간식을 안 갖고. 예. 하고 바로 그냥 아들이 팍 노네. 예. 나서 뭐였지? 안 나도 큰일이다 그. 딸이 안 나도 큰일이야. 아, 딸은 어때? 놓고 나가 하면 더 만들면 되지. 이 동네 한번 배워야 되네. 이야. 야, 섰다. 이거 서가 서면 잘 된 거예요. 안 넘어가잖아. 아, 서버 아들이고. 몇 분이면 딸이 잠시만 잠깐. 아, 내가 없어요. 오케이. 아들 놓고 다. 딸 놓고 다 딸. 뭐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연기로야. 아들 한 개 놀라고 다 죽었다. 개비 놀고 웃기 기다려 가면. 쳤다. 4,000원. 8,000원. 입지인데 조심해 잡살아. 잠깐 아버지 내가 입지 해더라도 아들 놔야 되겠네. 잠깐. 아니 이게 묵 그냥 씹은 거 말고 따신 거 보면 또 맛이 또 다르네. 예, 맛이 좀 죽었지 그랬네. 예, 죽었지. 예, 죽. 아버지 아들 한번 안 나와보랍니까? 야, 누른 게 완전 제대로 됐네. 할매들은 이거 죽 같아. 죽. 아까 두 개 사는 데다 사다 누렀다. 요 대장 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 끓는가? 깨죽 설물이 맛있어. 챙기는 또 그 좀 그럴까만 그죠? 챙기는 꼭 무대에서 꼭 그 손 같이 모여야 되는 거야. 무슨 간다. 손 갖고. 챙기는 좀 그렇구만. 이거는 막 군밤이 군밤. 찰떡. 하는데 그죠? 쫀득쫀득 또 그렇네. 밥만 드시면 미용에도 좋고 예 다이어트도 좋고 다 모든 데 다 좋습니다. 가운데 해라. 어린이 발육 성장에 좋습니다. 나 뭘 해야 되는 건가? 소화력에 좋습니다. 그만 그렇게 해라. 간단하게. 밥은 소화력에 좋습니다. 항면서 날에 밥 많이 드세요. 눈도 마요. 낮에도 추운데 차가지고 된 조심해라. 엄마는 그거 바른다. 그러면 되지. 정매야, 오늘 텔레비 방송 나오거든. 어쩌다가 몸 건강하고 차 조심하고 잘 있어라. 돈 잘 버리고. 내일 모레 우리 짐장하거든. 짐장해가 보내줄게. 큰아들 뭐 부르기 배 부르기는 말로 불러 내 웃긴데 불을 봐 듣기는 어때? 아 방송 여기 다 멋있겠나 이거. 아버지야, 아버지 그 어머니는? 어머니 저기 있네. 어디? 와 같이 안 한 거야? 우리 어머니 생별했다. 그 어머니 말고 각시 저기. 이야 진짜 완전 이상가족도 아니고 은술페이 떨어져 앉아있네. 왕 같이 안 하고 따로 앉아있어요. 아니 예름이사도 이따 그리기 무슨 예름 그림이는 거? 술 예름이사도 뭐란다 술. 저리가 혼자 있고 싶은 저리가 날 내버려둬 시간이 갈수록 울게 될까봐 두려워. 아무리 힘이 없어도 힘을 뜨고 돼. 이게 몇 킬로인데요? 아니 아무리 내 사람 한가마에 40킬로인데 딱 맞다 이게. 그냥 한가마에 40킬로? 응. 잠깐만요 아버지 잠깐 잠시 근무 내겠습니다. 응? 그게 아니고 이거 했지. 잠깐만 몇 잔 드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왜 저지 50부대 딸 낳거든. 50부대 잠깐만 언제가 또 이거 했어요?
파티 끝이. 가면 너무 큰일인데. 아니 그 모르게 할게. 어머니 모르게 할 테니까. 어머니 알면 또 뭐라 하시는데. 맞아 맞다. 맞지?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집에야. 가보시. 아버지 내가 내려갈게. 네. 힘이 있나? 이 정도야 내 합니다. 의창부 있다 근데. 아무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진짜. 같이 됩니다. 아무 가 그 아무 우와 엄청난. 여기 있고 우리 양수님 아 빨리 이제 옮기시나 같이 카메라 안녕 나타나 예예그끌 안녕 나타나 혼자 들 수 있어요 우와 이걸 안 하면 힘이 안 생기네 그게 아니고 이걸 모아야 조금 일할 때 재미가 나니까 기계도 꽉 찼다 치네야 응. 소독기네야 손에 있게 몇 마리입니까? 예? 와 여기 시리즈 때문에 어렵게 돼 응응 아 아버지 아니 아버지 생각해도 두통이다 그걸로 가져 또 그 나가서 벌레 들고 오면 안돼 가면 끼는데 그냥 아니 나가고 와 그걸로 가져 이 기울어야 돼. 왜 이렇게 내려가냐. 이 세워줘야 되고. 얘는 잡아보려고. 그 말도 안 했는데. 나도 맞아. 대들이를 보였어. 자네도 내 맘에 안 든다. 그거 알아. 아, 실병수를 나 하고 이기랑 쳐서 보소, 이거. 물이 작은데. 지금 저도 몰라. 이거 저도 내가 물 옆으로. 물이 작아. 물은 차물이 있던 하나가. 물이 작아. 안 돼. 가라 오늘 눈치 보였던 게 다 걔도 물을 뿌려 힘이 나 힘이 없는데 아이고 난 맞아 마늘은 오면 장소라서도 안 돼 내가 무슨 장소를 하는 거 안 내는 내일부터 술 안 먹게 아 그만 잘했다 술 끓을 자신 있어요? 죽어도 내가 술 먹어야 돼 그럼 그래서 말하면 돼 야 알았다 아이고 약속 오래 해서 안 해야지 인정 본다 이거는 어디서 나가서 사가 온 기라야. 에이, 내가 배달부 부채금 돼. 배달부 안 돼. 아, 우체부야 아저씨한테 택배를 부채금 돼. 그분한테 부탁을 했네. 집에는 못 가져가고. 웃지 말아 좀. 여기에다가 숨기는. 근데 절대 어머니한테 여기 있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하게. 아이고, 알았다. 아, 야, 아버님 약속하게. 약속. 그건 악수 아닙니까? 약속. 이걸 돈을 찍어야 되는데. 아, 돈 찍어야 되는데. 아줌마 오거든 다시 해야 되는 거라 김장한다고요? 응 그럴 때가 일부러 불지 아침부터 떼놨다 아침부터? 응 아, 나무도 아버지가 다 하고 꽉 찼다 우리 집에 나무 우리 할머니는 손다 낸다 내가 했다 이거야? 응 춥다 아니 거기 담배 파 앞에 이 동네는 김장할 때마다 이렇게 하네 집집마다 김장할 때마다 이 집 거 하고 저 집 거 하고 그래 이지 혼자 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네 옥자씨 빨리 돼서 수에 가서 에? 여보 지 수에 오냐? 자기 먹고 아니 나요 옥자씨 여보 김치찌개 할 겁니까? 먹으러 뚜껑에 썰입니까? 그럼 웃자고
얄팍하게 썰어야지. 네, 손대 실컷. 썰이 많은 거. 손으로? 길에 장갑을 울면. 이거는 장갑이고 봉다리. 아니, 장갑 여기가 크니까. 아니, 내가 하기 위해. 봉이라도 되나? 아버지, 최고 자랑한 게 뭐입니까? 하는 것도 없어, 얘. 자랑한 것도 없어. 하는 곳에다 남기는 것보다 힘도 느려야 되겠다. 잘 된 겁니까, 이게? 오늘 농사 깨는 땡. 수감은 뭐, 이런 거를 몸들어 하는 게 일로. 일할 때, 와야 아무것도 일할 때는. 예. 경기 끄고 돼야 되지. 큰일 난다고 잘못하면. 기계 못칠 때는. 술, 그땐 작게 먹어야 돼. 근데 어제 요새 가을하고 며칠은 술 많이 먹지. 애로 너무 많이 미어. 뭔 애로 그걸 많이 미어? 술로 잡수니까 애로 미지. 일도 안 하고 애로 미지. 술이 친구뿐 좋지. 술이 좋아. 할미보다도야. 어. 와야. 술 먹으면 기분이 좋거든. 할미가 더 좋지야. 에 잔소리 하나도 안 돼, 술 먹으면. 아니 아버지 술도 많이 드시고 하는데 예. 애 먹는다 아닙니까 어머니가 예. 그럼 뭐 연간 바꿔볼 생각은 없고요 일을 누가 하고 일을 누가 하고 얘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얘 일을 시키면 되냐 못 바꿔 얘 우리 영감이 얘 술 먹는 날과 안 먹는 날 더 많아 얘 안 먹는 날이 많은 게 더 살지 많이 먹으면 못 살지 얘 당신 건강을 좀 생각하고 손자들도 손자로 봐서 하나 더 살아야 될까 아이가 술 좀 자기 잡수 있어 약속하시죠. 오늘 오는 소리고. 그, 약속하시죠 그래. 됐다. 아 약속하시죠. 술 안 먹고 이제 손자들 보러 나는 하루 더 살아야지. 술만 잡수 오늘 살도 못 한다. 알아.